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마파 두부를 해볼 텐데요. 이거는 두부가 큰 손두부 있죠. 600g짜리 밥 먹거든요. 그러면 300g이고요. 보통 마트에서 우리가 사는 그 280에서 300g 하는 그 두부 하나 사이즈로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양파는 작은 거 반 개수고요. 쪽파 혹은 또 이거는 쪽파 제가 다져놓은 게 남아서 쓰고요. 대파 다져도 괜찮고. 돼지고기 갈은 겁니다. 갈은 거를 종이컵 한 컵 정도의 분량입니다. 먼저 밑간이 필요하니까 맛술이나 술 뭐든 있으면 좋은데요. 한 숟가락 넣을게요. 저는 이게 청주고요. 남은 제사 때 쓰고 남은 거. 술 한 스푼 하고요. 고춧가루 약간만 먼저 밑간만 좀 해놓을게요. 양파 조금 잘 썰겠습니다. 너무 곱게 안 다져도 되고요. 두부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양파는 그냥 이렇게 잘게만 썰면 됩니다. 두부를 깍둑 모양으로 썰면 됩니다.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요. 그냥 저는 이 정도로 가로 세로 1cm도 되고 저는 1.5cm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. 식용유를 한 스푼 두르고요. 이제 후라이팬이 조금 달궈지면 두부를 좀 넣을게요. 두부를 저는 조금 앞뒤 양면에 좀 살짝 노릇하게 좀 구워서 하려고 하는데요. 그냥 이렇게 놔두셨다가 한쪽 면이 좀 노릇했다 싶으면 이렇게 흔들어가 놔두시면 또 잠시 후에 또 한쪽 면이 또 익으면 다시 또 이렇게 돌려주고 이렇게 몇 번만 하면 일일이 두둡지 않아도 대충 노릇하게 되거든요. 넣고요. 기름에다가요. 대파를 한 스푼 정도 넣고요. 대파 기름을 좀 낼게요. 그리고 불을 좀 낮춰서 원래 또 이 마파두부에는 고추기름 같은 게 쓰잖아요. 근데 저희는 따로 고추기름을 내진 않으니까 대파를 먼저 볶다가 마늘을 한 반 스푼 정도 넣을게요. 고기를 넣겠습니다. 고기를 볶고 나서 이제 고기에서도 기름 좀 나오고 하면 거기다 이제 고추 가루를 넣고 볶으려고요. 고기도 조금 노릇하게 맛있는 냄새 날 때까지 좀 볶을게요. 이렇게 이제 고기 한쪽 면을 완전 노릇하게 익히면 다시 또 뒤집어서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섞어서 뒤집어서 또 한쪽 면으로 타게 해주고요. 네, 이게 오늘 제 고기가 거의 살코기다 보니까 기름은 많이 안 나와요. 기름은 많이 안 나오지만 고춧가루는 지금 이 시점에 넣겠습니다. 고춧가루 한 스푼, 취향에 따라서 한 스푼 반, 한 스푼 반 넣고요. 만약에 얼음이 줄 거면 여기 고춧가루 생략하시면 돼요. 오늘은 제가 마파두부 얼음용으로 하는 거거든요. 이렇게 볶아주면은 이제 고추기름은 안 나지만 고추가 볶는 냄새가 나니까 이제 고추기름의 향은 나겠죠. 불은 제가 조금 약하게 놨고요. 고추가 잘 타거든요.
그럼 이제 지금부터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. 불 낮췄습니다. 중간장 90g 넣고요. 올리고당 한 스푼 넣습니다. 굴소스 넣을게요. 그리고 된장을 이만큼 반 스푼만 넣겠습니다. 두반장 대신에 넣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한번 볶아주고요. 이렇게 하면 고기가 좀 맛있는 냄새가 나요. 액젓 조금만 넣을게요. 다 됐고요. 육수 없으니까 물을 넣을게요. 종이컵 반컵에 물을 넣었습니다. 그리고 두부 넣고요. 양파를 깜빡했네요. 아까 고기 볶을 때 볶았어야 됐는데 지금이라도 넣을게요. 좀 넉넉하게 넣을게요. 녹말 안 뿌리고요. 물 국물 많이 안 잡고 그냥 이렇게 마지막에 참기름 반 스푼 넣고요. 밥에 뿌려서 그냥 이렇게 먹는 마파두부입니다. 반찬 겸 해서 먹는 마파두부입니다. 자, 이렇게 마파두부가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